여기 배우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. 그래 옆에서 하도 훌쩍이시니까 저도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잘 그치지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? 이런 걸 자뻑이라고 그러죠. 굉장히 지금 창피하고요. 자기가 만든 영화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울었다. 아니 그 옆에서 자꾸 오시니까 뭐 뭔가 동화대로 따라서 따라쟁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편집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. 사실은 편집실에서 보면서도 계속 그 특히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 그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. 그 지금 뭐 22살 대학생을 죽였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만으로 따지면 향년 박종철 열사가 21살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번 질문은 받은 것 같고요. 그러면, 아이고.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? 시간을 주시면 돼. 야,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영화 정말 잘 봤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처음 봤거든요.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들면서 어떤 생각, 어떤 마음으로 영화 만들었는지 조금이나마 네,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너무 감동적이었고 기자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미안함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뭐 데모에 한두 번 가끔씩 나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. 내적인 어떤 고민과 본질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변명하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미안함과 부채감도 같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만들어야 되겠다.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작가님과 같이 비교적 오랜 기간 같이 작업을 했고요. 1987 파이팅!